과거에 그 제가 이제 교수님 얘기 나눴을 때 TSMC하고 삼성전자의 그 경쟁력 차이를 말씀하셨을 때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자기네들은 그 파운드리 제조만 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삼성전자에서 이제는 모든 걸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예,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상황이 좀 바뀌게 된 건가요? 아, 꼭 그렇진 않은데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TSMC는 이제 순수한 파운드리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외에는 안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과 경쟁할 일이 없어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CSMC SI 사업부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팹리스 사업부예요. 여기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들도 이게 경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맡겼는데 그런 설계 자산을 CSMC SI 사업부에 이렇게 넘겨버리면 상당히 피해가 클 그렇죠. 수 있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하다 보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이게 기회가 될수 있는 게 예전에 보시면 구글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설계 능력이 약간 부족했어요. 특히나 이제 첨단 반도체 이쪽은. 근데 이제 삼성 내 보면 이제 커스텀 SoC 사업팀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러한 빅테크나 이런 설계 능력이 없는 그러한 기업들 대신 이제 설계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고객들이 훨씬 더 편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첨단 반도체는 삼성에서 설계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고객인데 나중에 이제 경쟁자를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장점이 될수 있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HBM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좀 뒤처지게 된게 삼성의 좋은 인력들을 이제 파운드리에 배치를 다시 해서 그쪽을 키우려고 이제 인력 부족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삼성 파운드리는 그럼 지금 잘 되고 있는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는 적자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앞으로가 괜찮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여태까지 보시면 이제 반도체 산업 자체가 불황이었어요. 특히나 보시면 이제 CSM 반도체 같은 경우도 불황이었어요. 메모리는 지금 뭐 작년 하반기부터 좋아지고 올해 상반기 지난 다음부터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CSM 반도체는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상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삼성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2나노 반도체잖아요. 그게 이제 조만간에 이제 내년에 이제 양산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격차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3나노에서 GAA 방식을 이제 도입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수율도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TSMC 같은 경우에는 3나노에서 이제 GAA 방식이 아니고 FinFET 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에 하는 2나노 반도체부터 GAA 방식으로 바꾸거든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GAA 방식 바꾸면서부터 엄청난 그 시행착오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고객을 유치하는 데 실패했어요. 왜냐면 이제 수율이 안 좋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핀셋에서 GAA 방식 바꾸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율이 안 나온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수율이 좋은 데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수율이 좋아야만 제때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이제 수율이 안 좋다는 거는 어떤 제품의 어떤 신뢰성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삼성보다는 TSMC를 원했던 거거든요. 고객들이.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TSMC는 이제 새로운 걸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이 먼저 매를 맞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수율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조만간에 뭐 60%까지 이제 3나노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TSMC는 아무래도 이제 바꾸면서 분명히 이제 수율이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양산은 최근에 보니까 이제 제때 할 거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하더라도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수율입니다. 수율이 안 나와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삼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율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고객을 수주 못한 거거든요. TSMC가 이렇게 수율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삼성에서 2나노 수율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2나노 기술로 가면은 핀팻 기술은 더 이상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2나노 이상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핀팻은 안 됩니다. GAA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거기서 이제 TSMC가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얘기한 게 그런 거거든요. 네. 2나노 반도체에서 TSMC 따라잡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삼성 파운드리가 중간만 해도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첨단 반도체 이쪽은 시장이 상당히 성장률이 높습니다. 보통 20% 이상 되거든요. 네. 보통 이제 파운드리 성장률이 한 10% 초반대예요. 근데 뭐 7나노 언더 이쪽은 보시면 이제 20%가 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TSMC 이쪽도 매출이 나온 게 네. 3분의 2 이상이 7나노 언더 반도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수요는 많은데 할 수 있는 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TSMC 홀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삼성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고 또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무래도 TSMC에 홀로 이제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칭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야지 가격적인 어떤 예. 이점도 있는 거고 예. 하다 보니까 고객의 어떤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삼성이 만약에 수율이 좋다면 아마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퀄컴도 이제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AMD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3나노, 2나노는 삼성이랑 같이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보시면은 그 AMD 같은 경우도 엄청난 그 문제가 있었어요. TSMC 그쪽에 이제 홀로 맡기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끌려다녔어요.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에는 애플 퍼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물량을 애플 위주로 합니다. 또 애플은 상당히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를 줍니다. 되게 싸게 줘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상당히 물량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또 이 물량을 그들 물량만 다 채워줍니다. 먼저. 그렇죠. 그러면 AMD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퀄컴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서 AMD가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계는 먼저 했는데 파운드리가 물량이 없어가지고 TSMC에서 안 해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밀린 적이 있어요. 아~ 그런 엄청난 그러한 불안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아~ 하기 때문에 AMD나 퀄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삼성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 삼성 입장에서는 물량이 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네. 지금 정도만 해도 물량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TSMC 홀로 다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인텔이 들어온다고 얘기하지만 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최근에 이제 기사를 봤지만 네. 엄청나게 적자가 심합니다. 인텔이. 그리고 수율도 상당히 안 좋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은 파운드리 생태계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게 이제 파운드리는 이제 생태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생태계가 이렇게 갖춰줘야 되는데 삼성은 그나마 최근에 많이 갖춰줬어요. 근데 인텔은 그게 거의 없습니다. 아... 또 마찬가지로 네. EUV 공정도 도입한 게 얼마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수율이 상당히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인텔이 어느 정도 시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네. 앞으로 몇 년은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TSMC하고 삼성에서 양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